뭐 이렇게 부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. 워낙 다른 작품에서 이렇게 좀 뭐 부유한 가진 자로서의 그 멈치나비 같은 그런 재벌 2세 아들 뭐 캐릭터들을 좀 맡아왔어서 이번에는 조금 우울하고 어두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이전의 이미지에서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, 이번 캐릭터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지금 또 얼마 전에 캐릭터 컷이 공개되면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턱선이 좀 달라지셨어요. 상당히 좀 약간 샤프해졌다고 할까요? 예. 좀 많이 이미지가 예전과 좀 달라진 느낌이기도 한데요. 지금 엘리트 변호사 캐릭터잖아요. 혹시 이런 엘리트 변호사 김선재 캐릭터를 위해서 특별히 좀 준비하셨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? 개인적으로 뭐 다른 것보다는 TV를 통해서 뭐 다른 작품을 통해서 많이 얻어보려고 하는데요. 네, 사람과 전쟁 많이 봤고요. 그리고 뭐 날렵한 흑성 같은 경우에는 요새 좀 많이 다이어트 하면서 예, 뭔가 좀 뭐 속한 느낌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좀 날렵하고 좀 엘리트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혹시 뭐 본인만의 다이어트 비법 같은 거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뭐 열심히 운동하고요. 그리고 저희는 좀 예, 저녁을 늦게는 절대 안 먹고요. 예, 아침과 점심만 챙겨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더라고요. 네, 알겠습니다.